시민들이 지하철역까지 인도가 있는데도 차도로 걸어다니는 지역이 있습니다. 보행자도 운전자도 불안에 떨면서 지나갑니다. 인도로 가면 시간이 두세 배 더 걸리기 때문인데요. 현장 추적 한승원 기자입니다. 서울 성북구의 왕복 2차선 도로. 이른 아침 직장인들이 차들 옆으로 줄지어 출근길을 재촉합니다. 등굣길 학생과 이어폰을 낀 행인도 아찔하게 걸어갑니다. 길 건너 마을버스 승객까지 무단횡단을 하며 차도 보행 대열에 합류합니다. 모두 지하철 상월곡역 이용객입니다. 무단횡단하면 위험하잖아요. 네, 나 좀 바빠서. 위험하긴 한데 빠르니까. 인근 주민이 이처럼 위험천만한 차도 보행을 하는 건 지하철역 위치 때문. 가까운 상월곡역 입구가 하나는 옹벽 위로 이어지는 보행자 도로 끝에 있고 다른 하나는 3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옹벽 위를 걸어가면 힘이 들 뿐만 아니라 시간이 두 배 정도 걸리고 반대편 인도를 이용하면 건널목을 세 번 건너는 등 시간이 세 배가 듭니다. 이렇다 보니 이용객들이 옹벽 아래 역 주변 차도로 몰려드는 겁니다. 제가 한번 차도를 걸어가 보겠습니다. 길이 매우 좁을 뿐만 아니라 움푹 패여져 있고 울퉁불퉁합니다. 그렇다 보니 차도로 건널 수밖에 없어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주민들도 위험한 건 알지만 시간과 노력을 아끼려다 보니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밤이나 비가 오는 날은 더욱 위험합니다. 건너야 되고 여기도 건너야 되고 여기도 건너야 저희 집 가는데 다섯 번 가거든요. 도로를 어떻게 만들어줘야지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차도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시선 유도봉이 설치됐습니다. 하지만 높이도 낮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돌아가기 때문에 사실상 무용지물인 상황입니다. 운전자도 불안하긴 마찬가지입니다. 불편하죠. 차 왔다 갔다 할 때 치일까봐. 고개보행 주민이 출근 시간에만 수백 명에 달해 제대로 단속도 할 수 없는 상황. 단속 대상이 아닌가요? 여기는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대 개선하고 있지만. 관할구청도 문제를 파악하고는 있지만 아직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딱 언제 뭐 이 개선 방안에 대해서 언제 실행을 할 거고 뭐 그런 게 결정이 되면은 말씀을 드리기가 쉬운데 검토 단계이다 보니까. 전문가들은 임시 안전장치라도 확보해 안전보행을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쪽을 많이 사용하면은 보도를 이쪽으로 옮기는 그런 방편도 하나예요. 적절한 조치가 마련되지 않는 동안 위험한 고개보행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TV조선 한성원입니다.